증시 투자 대기 자금 성격의 종합자산관리 계좌, CMA 등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MA 잔고는 지난 18일 기준 52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최대치 경신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증권업계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금이 증시 투자 대기 성격의 CMA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 안팎에선 CMA로 유입된 시중 자금이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